안녕하십니까, 두유리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입안에 호로록 털어넣으면 아 뜨거 할지언정 절대로 뱉어낼 수 없는 마력의 손두부찌개 지글지글 보글보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순두부에 들어갈 야채를 쪼매 손질해줍니다. 애호박은 두께 1cm 내로 썰고 폭과 넓이는 기호에 맞게 썰어 주십시오. 양파는 가로 세로 2-3cm 정도로 썰어 주시고 이렇게 삑사리가 나지 않게 손모가지 단속 잘 하십시오. 잘못하면 빨간 약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살짝 익은 김치는 1cm 정도로 길이 방향으로 한 번만 썰어 주세요. 이제 삼겹살을 달궈진 프라이팬에 부어준 다음 식용유 2스푼을 부어가 삼겹살이 노릿노릿 티가 지면서 지기름을 다 뱉어내고 들들들 볶아줍니다. 이걸 볶을 때는 비상금을 찾아낸 어머니가 아버지를 들들들 볶아주는 것처럼 제대로 들들 볶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가 손카놓은 맛있는 기름을 다 뱉어냅니다. 그러고 불을 중약불로 줄이고 고춧가루 2스푼을 부어줍니다. 저는 정신을 없다가 팔아먹었는가 고기가 노릇하게 티가 지기도 전에 고춧가루를 부어뒀는데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고기를 완전히 볶았으면 훨씬 맛있었겠지만 우야둥둥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일, 고춧가루를 넣고 중약불에 30초간 볶아줍니다. 고춧가루가 익어가는 향이 솔솔 올라오면 썰어놓은 양파를 부어주고 김치도 넣어줍니다. 애호박은 지금 넣지 않습니다. 그러고 굴소스 1스푼, 진간장 1스푼, 멸치액젓 1스푼, 간마늘 1스푼을 넣고 양파가 살짝 투명해질락말락할 때까지 볶아주세요. 양파가 투명하게 볶아졌으면 물 500cc를 부어가 강불로 불을 바꾸고 물이 끓기 시작하는 시점에 애호박을 넣고 고향의 맛 다시다 반스푼을 넣어줍니다. 다시다에 거부감 있으신 분들은 국간장 1-2스푼으로 대체하셔도 훌륭합니다. 시판 순두부가 300에서 350g 사이로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버섯은 느타리, 팽이, 새송이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국물을 좀 더 맛깔나게 하시려면 건표고 두세 조각을 곁들여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순두부는 제조사마다 수분 함량이 달라가 자칫 국물이 싱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순두부를 넣은 다음에는 4-5분 정도 끓인 후에 꼭 다시 간을 봐주세요. 간은 새우젓, 국간장, 소금, 진간장 등등등 짭짤한 맛 나는 거 아무거나 활용하시면 됩니다. 계란은 호불호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완숙은 완성 2분 전, 반숙은 완성 1분 전에 까넣어주시면 됩니다. 뚝배기에 끼리시는 분들은 그냥 불고기 넣으셔도 됩니다. 완성된 순두부를 그릇 또는 뚝배기에 담은 후 후춧가루 한두 꼬집을 뿌려줍니다. 저는 후추의 향을 좀 더 강하게 느끼려고 완성하고 나서 뿌려줬습니다. 꼬시시한 순두부가 매콤 칼칼한 국물에 온몸을 던지가 만들어낸 꼬시시 칼칼한 순두부찌개. 뜨끈한 국물이 아주 끝내줍니다. 순두부찌개 맛깔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달려보십시다.